한마디가 살고 싶지가 않다. 네. 죽고 싶다. 네. 돈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. 네. 조용히 눈 감아서 아침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. 애들만 특히 그러니까. 딸만 그렇죠. 굉장히 아까 그 이쁜 얼굴로 굉장히 세련되셨고 했는데 그냥 재산이 많으면 뭐 할까. 왜냐하면 재산 분쟁이 난 집안이라고 그래야 되잖아. 네. 말하자면 네. 돈이 뭐라고. 네. 돈이 뭐라고. 돈 때문에 내가 차라리 돈을 벌질 말걸. 예. 돈은 안 벌었더라면 내가 네.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보냈을까. 차라리 내가 돈 없었을 때가 더 행복했다. 네. 돈 없었을 때는 내 남편이 굉장히 가정적이었고 내 남편이 굉장히 따뜻한 내 남편이었단 말이지. 네.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고 어느 날 자리를 잡아서 이제 고생이 좀 끝날 말하니 네. 확 눈이 변해버린 거야. 맞습니다. 그치? 그래놓고 내 사랑한 내 와이프인데 내 자식인데 자식보다는 이제는 골프도 치고 싶고 말하자면 네. 그냥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네. 뭐 승마도 타고 싶고 네. 뭐 주식도 하고 싶고 네. 뭐 기타 등등 네. 어? 사람의 순간 확 변해버렸어. 네 맞습니다. 순간 그래놓고 옛날은 여보 했으면 야 그렇게 네. 사람이 추하게 네. 자기가 진짜 추해요. 맞죠? 네. 맞죠? 내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. 자기가 네. 네. 큰 왕자 왕이라 된 듯 돈 못 있는 언니인데 하녀 다르듯 네. 야 그 말 한마디가 엊그제는 여보 한 사람이 그 눈보도 뱀 눈이 돼서 보는 눈보도 소름 끼쳤을 거야. 네. 응? 이혼은 어떻게 하셨어요? 어? 변호사 상담도 많이 하고 사실은 하려고. 그 뜻이 아니에요. 뭐 변호사를 했으니까 이혼을 했겠죠? 아니요. 제가 이제 합의됐어요. 끝났어요. 돈 많이 줬어요? 아니요. 아직 재산 분할 2년 동안 해야 돼요.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네. 왜 이 말을 하냐면 그럼 이혼 도장 깨끗이 찍어진 거예요. 네. 왜 이 말을 하냐면 언니가 뭘 준다고 약속을 해서 이혼해 준 거예요. 안 했습니다. 이 사람은 괜히 순순히 떨어질 남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야. 네, 맞습니다. 그치? 네. 괜히 언니를 그 와이프를 생각했더라면 애들을 그 우리 애들 생각했더라면 그냥 사람이 이렇게 변하지도 않았을 것 않았을 것이고 네. 뭔 말인지 알겠지? 네. 3년 4년 세월을 언니 지금 심하게 고통 속에 아파서 네. 살아요. 네. 아닌가요? 맞습니다. 밖에 나가기 싫은 사람. 그 당당했던 내가. 아닌가? 네. 집 앞에도 나 한 걸음 뜨기가 힘든 사람. 네. 창문 당당하게 열어놨던 사람이 창문 닫고 사는 사람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항상 자신감 넘쳤던 사람이 자신감이 완전히 죽어버렸던 사람. 언니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? 네. 그냥 언제 내 앞에 그 신랑이 서 있을까 봐 불안한 사람. 네. 항상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. 맞죠? 네. 그게 아까 그랬잖아.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. 네. 그 모르겠다. 사람 이렇게 언니 마음이에요. 이건 또 잘 못 알아들은 사람 나한테 그렇게 네. 말할지 모르지만 그 종이짝의 조각이 뭐라고 이렇게 한순간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? 네. 차라리 없이 사는 게 더 편했다. 아까 그 말이 그 말이잖아. 그치? 그런데 이 칼부림 싸움 속에서 지지 마세요. 네. 왜 지지 마냐면 언니 독하게 살았어요. 네. 독하게 살았어.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.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보이거든요. 네 맞습니다. 맞나요? 돈 벌 때. 네 맞습니다. 그렇죠? 네. 한 군데서 일하는 게 아니라 뭐가 끝나면 또 다시 쉴 시간도 없이 또 다시 네. 가고 또 쉴 시간 없이 다시 가고. 네. 맞죠? 네. 그래서 내 젊은 청춘의 인생은 다 그것 다 올인했어요. 네. 쉬어보지 않고 네. 올인했단 말이에요. 네. 그걸 나한테 지금 내놓으라고 하고 있잖아요. 네. 그것도 옆에 폼은 폼대로 다 내고 네. 젊은 여자 하나 끼고 네. 아닌가? 그럼 아 머리 아파. 요 오늘 손님분들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? 그렇죠? 네. 어? 그러니 그 싸움 속에서 네. 싸움이 길어질 것 같으니 네. 차라리 죽어보고 싶다고. 싸움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손 놨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 성격을 아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내가 그냥 귀찮다고 만사가 말하자면 그렇다고 네.
그래서 아까 죽고 싶다. 네. 돈이 그 거지 같은 돈이 뭐길래 내가 돈의 노예가 된 것 같고 인간의 노예가 된 것 같아서 싫다고. 맞죠? 네. 응?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. 언니가 생각하기 이해로 네. 그만큼의 큰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아요. 아,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저는 그 사람 갖고는 탐내진 않아요. 됐어요. 50억이든 100억이든 그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. 연봉 20억이니까 임원 8년이니까. 근데 근데 왜 무료점사 하셨어요? 아, 안돼. 제가 사실은 좀 또 다른 사연도 있었어요. 친한 사람이 무당이 되고 했는데 제가 저도 철학을 볼 때는 우리 학부형이 철학을 봤는데 3년 전에 제가 진짜 이혼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저를 이혼을 안 시켰더라고. 정말 이혼이 하고 싶은데 진짜 끔찍하게 싫거든요. 제가 그래가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많이 안 나간다니까 됐고요. 그리고 오늘 와가지고 요번 주말에 온대요. 그리고 오늘 이제 아들은 모르고 딸은 아니까 딸이 자꾸 말라가요.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. 그래가 오늘 둘 다 앉혀놓고 이야기를 할 작정이에요. 그것도 있지만은 이 산소 누가 만들어 만졌어요? 이 산소바람 불었어요. 네. 맞죠? 그거 몇 번 했어요. 그래가. 근데 산소바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네. 저도 어떻게 산소바람 일을 시킬 때 그래서 막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. 네. 저도 그 산소바람에 당하는 사람이었기 네. 때문에 네. 한 번 풀었다고 산소바람이 되는 게 아니야. 네. 그래서 계속 막 그러니까 우리 무당이 참 불쌍한 게 산소바람 네. 풀었다면 우리 제갓집들은 오늘 곧 한 번 끝난 줄 아는데 몰래 몰래 굉장히 많이 해요. 그냥 네. 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네. 기도 가서 또 풀어주고 또 풀어주고 네. 또 풀어주고 어? 그 바람이 굉장히 심해요. 지금. 여기서 신랑이 아다리로 걸려버렸어. 아다리로요. 그래가 저에게 쓰레기가 됐어요. 맞죠? 그래서 아, 저 무당은 산소바람만 찾나? 산소바람 플러스 그 해에 내가 건물 잡은 게 또 있었어요. 네. 방향이 완전히 둘 다 틀렸어요. 산소바람 플러스 건물 잡았는지 지었는지 네. 그 잘못 이사 가고 나서 내 신랑이 완전히 옛날 내 신랑은 하나도 없어요. 네. 옛날 처음에는 그러다 이 정도까지 개망난이는 아니었어요. 네. 따뜻한 신랑이었어요. 네. 그렇죠? 네. 어떻게 보면 인위도 굉장히 희생타예요. 마음을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. 누가요? 남편이? 예. 근데 또 순간 핵 가버리면 눈이 뱀눈이 돼요. 아, 그 여자 그게 좀 미친 것 같아요. 그리고 내가 왜 아까 오해를 하셨는데 우리 그분들이 그래요.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부족 좀 봐라. 네. 자기들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라. 네.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. 예, 네, 그거는 제가 이해합니다. 딴 데도 제가 했고 이번에도 또 풀었는데 지금 또 친구 그 친한 사람 무당한테 그렇게 속고 나니까 제가 속은 많이 게 아니에요. 속은 게 아니고 제가 정말 이혼이 하고 싶은 원인이었는데 그거를 이번에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럼 나도 이렇게 말해야 되겠구나. 어떤 사람들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. 어떤 사람들 이혼한다는데 아 하지 마 얘들 때문에 그러는데 아 내부에 아니 근데 안 해두고 남편이 제대로 올 것 같으면 전 참으려고 했었어요. 아, 안 돌아오니까. 근데 돈도 안 주고 그렇게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네. 말 한마디 해도 돼요? 해도 됩니다. 장기 신랑 돌아옵니다. 아 싫어요. 이제 안다고. 네.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막말하지 말았어야 돼. 네. 막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김이 네. 상처를 다 주고 옛날에 네. 내가 그게 뭘 세웠어 네. 설령을 세웠다 할지라도 네. 마음은 이미 죽고 싶을 만큼 아침에 안 일어날 정도로 내 마음은 굳었다고 네. 근데 어떻게 받아들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부부들은 잘 들었으면 좋겠어 그냥 그 문제만 싸우지 막 하나만 자기가 이기려고 남자든 여자든 막 있는 말 없는 말로 다 해서 싸우거든 네. 상처 준 말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 훗날을 위해서 5년 전부터 전 아무 말을 안 했어. 막 문자로 오만 말을 다 하고 네가 돈을 왜 달라 하냐, 필요하냐, 뭐 시발 이래도 저는 미안하다고 돈 이야기만 해서 그랬어요. 작년부터 문자로 제가 평생 번 과정을 다 써보내기 시작했어요. 나는 몰라. 난 네. 그런 것은 관심 네. 없고 그 명랑했던 사람이 언니를 두고 말하는 거야. 네. 그 부지런했던 사람이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나 아침에 눈 조용히 감고 아침에 안 일어나고 싶다. 그 마음이 너무 슬퍼요. 너무 슬퍼요. 그 마음이. 그 이제는 당당하게 밖에 나가서 당당하게 웃고 당당하고 살아도 되고 내가 고생한 만큼에 어? 진짜 외국 여행도 가시고 한국 여행도 가시고 맛난 것도 드시고 그래야 되는데 응? 거천 화려하나 속이 다 죽었단 말을 하는 거야.
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.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언니가 생각한 만큼의 돈이 큰 돈이 이렇게 나가지는 않다고 저는 않다라고 보이니까 네,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아, 집착은 아니 저는... 돈은 누구나 집착하지 자식 근데... 주려면 응? 네. 내 그 여자한테 뻔히 뺏기니까 사회를 나가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자식 주려니까 그건 맞아요. 근데 아니, 언니 네. 지금 몸이 망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니 저 말 고깝게 생각하지 아니, 마시고 안 하고 아 언니 손톱 보니까 나 오늘 매니큐어 안 칠했네. 나 오늘 맹일이 매니큐어 빨간 게 하고 싶더라고요. 이번에 잘하셨어. 제가 우리가 제가 빨간 걸 굉장히 좋아해요. 저도 빨간 거 좋아하는데 이번에 빨간 거 하고 싶더라고. 그래서 빨간 걸 세 달 했어요 제가. 두 사람이 진짜 또 만약에 남편이 아파가 이제 이혼을 했기 때문에 저는 법적인 책임은 없잖아요. 아프거나 그런 과정이 또 그날에 온다고요. 그러니까 그는 언니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그러니까 언니 마음이라고. 네. 그러나 이제 눈이 이제 눈 한꺼풀이 한꺼풀이 벗겨서 그게 훗날에 내 와이프한테 무릎 꿇을 일은 있는데 그는 언니가 알아서 하세요. 내가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은 못해요. 그러니까 돈만 뺏기지 말고 신랑이 안 미쳤다면 그러니까 미쳤어 미쳤다는 게 아니라 아, 예, 그런 기운이 없다면 저도 또 내 애한테 갈 거니까 그러나 지금 주면 다 뺏긴다는 말 하기 때문에 꼭 그 재산 지켰어서 지금 주면은 딸한테 계속 주갖고 너희들한테 가면 난 다 주고 혼자 나갈 거라 했거든. 근데 안 된다 하더라고. 10원도 우리 줄 사람이 그러면 지금 젊은 년하고 오래 가겠죠. 왜냐 오래 안 가면 또 내한테 일찍 오긴 하면은 오래 가요. 젊은 년하고요. 그러나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. 돈 없으면 가요. 같이 살려고 작정하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헬리오시들 뺏으려고 자꾸 적하는 것 같아요. 느낌이 예. 지금. 뺏기지 마세요. 할아버지들이 절대로. 그런데 박 씨가 누구예요? 저희 엄마예요. 그쪽에? 예. 할아버지 쪽에. 맞죠? 친정엄마. 예, 그쪽에서 예. 불쌍해서 내 자손 불쌍해서 그 돈 안 뽑히게 도와준답니다.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친구한테 했다 하지만 뭐 친구가 이혼 못하게 한 것은 원망스럽지만 다 헛걸로 하지는 않았어요. 네 맞습니다. 내가 뭐 남은 무당 편들어줄 것도 아, 아니고 아닙니다. 돈 받은 거 맞습니다. 그 무당 누군지도 모르고 박지성을 가진 사람이 그러네요. 네. 그쪽에서 할아버지가 걱정하지 마라. 무슨 일 있어도 내 자손 살려준다. 내가 그 살려줄 거니까 이 심장이 굉장히 떨린대요. 네, 자꾸 떨려요. 아침만 손도 되면, 좀 떨리고. 심장이 굉장히 떨리니 자손아 자손아 네 몸보다 조심하자. 그게 공황장애 우울증이 그게 뭐냐 불안증이지. 그것부터 곤치자. 오죽했으면 죽고 싶다 그러냐. 그러나 아직 올 때가 되지 않았으니 훗날에 오더라도 너 딸내미 너 아들내미 시집장가 다 보내놓고 자식들 나 다 나는 거 보고 그때 오래. 정신 차리라는 소리야. 네 알았습니다. 전 아픈 거진 않고 원래 이제 또 암 검사, 암 수술하고 이제 오늘 판정 받고 또 검사하거든요. 전체 검사. 제가 안 아파야 되니까. 안 죽어. 안 죽으니까 스트레스만 받지 말고 있어. 네. 제가 전 보는 게 틀렸나요? 아니요. 맞죠? 맞습니다. 맞죠? 맞습니다. 저도 고맙고요. 할아버지한테 사탕 사서 동네한테 사탕 사고 고맙고 먼지를 가실 때 굉장히 먼데서 오셨다는 소리 들었는데 감사하고 용기 내서 우리 달려가자고요. 내 후년 내 수가 좋지 못하다 보니 건강관리는 필수 필수 또 필수입니다. 네. 자꾸 밖에 운동으로 나오세요. 예. 아셨죠?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